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벌써 5월 2일이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 저희 집 아이들 방 창문에 있는 요 쪼꼬미들 한번 오랜만에 찍어볼까 하고 영상을 켰어요. 저기 밖에 요 깔망이 모자라서 지금 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주말에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아까 급하게 주문을 했답니다. 이걸로 이렇게 햇볕을 차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어두워 보여서 제가 한번 그 자리에서 그냥 빼고 찍어볼게요. 이걸 찍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꽃가루가 많은지 선반이 투명색 선반이 노래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티슈로 쓱 닦았는데 여기는 닦다가 말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자, 저희 집 완전 쪼꼬미들이거든요. 한번 쭉 같이 볼게요. 얘는 마리아 종류일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고, 요거는 멕시코 골든지스. 엄청 작죠? 되게 작아요. 제손 보이시죠? 엄청 작고, 요거도 이게 실생 에보니. 얘도 엄청 작아요. 화분을 작은 데 심었더니 계속 못 크고 요 상태로만 있어요. 얘는 이름을 모르겠고, 여기 아이들은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요만한 아이들이에요. 제 손이 이렇게 올라와요. 요만한 아이들. 그래도 얼굴이 아주 야무지죠? 자, 요 아이들은 요거도 입고지로 서비스 받은 아이고, 이거 멀로 같은데 이거 입고지인 것 같아요. 얘도 입고지. 얘는 부러져서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요것도 엄청 작아요. 얘도 물 주다가 TP 철화해서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 그냥 버리기 아쉬워서 이렇게 심어놓은 거고요. 리틀 장미는 작년에 제가 목대 다 잘라가지고 그냥 주저앉혀서 심어놨고요. 마리아, 얘 크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환엽이라 화분이 작아서 그런지 안 크고 있네요. 얘는, 얘도 몰라요, SP. 자, 얘는 쪼꼬미 벤바디스. 벤바디스 작아도 아주 목대가 엄청 튼실한데 보일까요? 물이 예쁘게 들었다가 거의 다 이제 빠졌어요. 물이 엄청 빠졌고, 레드 에그. 쟤도 엄마 입이 얘였나? 얘 하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미인유 이름 모르겠고요. 후레뉴인 것 같기도 한데, 베이비 핑거는 제가 작년에 목대가 엄청 굵은 아이였는데, 화분 옮기다가 떨겨가지고 목대들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주저앉혔더니 잘 뿌리 활짝 잘했고요. 얘도 서비스 받은 아이 같고, 라즈베리 아이스, 드라큘라, 아방가르드, 유연의 진주. 이 아이는 엄청 오래 저랑 같이 한 아이고, 여기도 아방가르드가 있는데 요 아이는 물을 많이 뺐어요. 아방가르드들이 얘네들이 물을 금방 빼네요. 얘는 이미인인데, 얘가 그냥 이미인으로 사왔는데, 여기 보시면 금이 나왔죠. 요 아이도 지금 노란색인데 여기가 약간 입장이 작년에 좀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금 나온 그게 있었는데 지금 타협진 것 같고, 여기도 노랗게 됐어요. 금으로 바뀌었고, 저 아이는 목대가 댕강 부러졌네요. 얘는 디셈버 가시돌기 말이야. 제가 아까 가시가 나왔나 하고 자세히 유심히 봤는데,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요거 있죠? 요게 가시예요. 저게 많이 나와야 좋다던데 몇개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육이 처음 키우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가 하트 모양으로 생긴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들였는데 얘가 몇번 탈피하면서 막 2도, 3도를 탈피하더니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늘리지는 않아요. 늘리지는 않고 그냥 하나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엄청 오래돼서 아마 거의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강몽이거든요. 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놨는데 아무튼 잘 크고 있습니다. 얘도 살구 미인이에요. 살구 미인 금이 아니라 살구 미인인데 살구색을 다 뺐죠. 얘도 목대가 너무 길어서 그냥 작년 가을에 목대를 다 자르고 이렇게 짧게 앉혀놨어요. 자, 요두 아이는 같은 엄마 몸에서 떨어져 나온 애예요. 얘가 같은 아이인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걸려서 격리할 때 너무 심심해서 베란다에 있는 이큰 저희 집에서 가장 컸어요. 그 블랙 캐시미어 철화를 심심해가지고 다막몇 동강을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거기서 떨어져 나온 쪼꼬미. 엄청 작아요. 그런데 자식 다 새널이죠. 요렇게 먼지가 엄청 많이 앉았어요, 얼굴에. 자, 요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버릴까 이러다가 버리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너가 여기서 살으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 하고 그냥 심어놨는데 이렇게 잘 자랐네요. 목대, 이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는데 목대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자, 그렇고 여기. 자, 저희 딸내미가 만든 화분. 자, 요 화분들 있죠. 여기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 딸이 다 토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쟤는 라푼젤 같아요. 머리가 엄청 길죠. 여기도 완전 화분 진짜 작거든요. 진짜 작은데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보일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쪽 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방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옆에 방으로 이동했고요. 자, 여기도 한번 쭉 빨리 볼게요. 자, 요 아이들은 저번 주에 첫물 주고 두 번째 물 줘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지금 못 줬거든요. 좀 이따 줘야겠어요. 자, 애터미가, 아이고, 애터미가 여기에 지금 약간 몇 개가 시들은 것 같고, 자, 요렇게. 요 아이는 입꼬지로 키운 아이인데 엄청 예뻐졌어요. 여기 이게 시뮬런스 입장이 약간 프릴이 있어서 입장이 약간 프릴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살때또 그때는 이런 프릴류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종류 아이들을 몇개 샀고 자, 이 아이도 입고지 요거는 서비스로 받은 리틀 잼금 여기는 소주잔이에요, 소주잔. 집에 음주를 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기는 한데, 소주잔을 예뻐서 샀어요. 다육이를 심으려고. 그래서 요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입꽂이 막 떨어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었던 거. 자, 여기는 요렇게, 이 아이는 오래됐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렇게 정리를 하다가 아까 문제야 하나 소환했어요. 이게 루밍인데요. 루밍. 아이고, 루밍인데, 루밍이 키우기 까다롭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 해, 두해 전인가 루밍 한번 실패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잘 키워보고 싶은데 얘가 물 반응이 영 없어서 조금 아까 뽑아봤더니, 네,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얘는 심어줘야 될것 같고, 론 에반스 철화는 너무 예뻤던 아이인데, 작년 여름에 확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다 잘랐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릴까 하다가 얘도 모르겠다. 네가 살려면 살아라 하고 여기다 이렇게 얹어놨는데
지금 뿌리들 여기 약간씩 막 보이죠? 실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지금 막 거느려서 이렇게 여기 보면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릴 아이는 살리고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롤리비아 여기도 입꼬지로 심은 아이 다 저희 집. 얘는 이따가 정리해서 심고, 자, 뒤에 이런 모습입니다. 저 까만색 갈망으로 이렇게 차광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옆에 살짝 모자라죠? 더 끼워야 될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번 주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이제 곧 다가오고, 엄청 바쁘시죠? 저도 이번 주에 또 시골을 또 다녀올 예정인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복한 5월 되세요. 감사합니다.